안녕하십니까, 안양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8페이지 조건과 기한이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부관, 이런 표현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속 약관,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안, 특약입니다. 요 부자하고 관자하고 따서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관이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부담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 부관 중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기본적 개념을 잡는데 이런 겁니다.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면,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다면 이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 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장래 발생이 확실할 테니까 이건 뭐죠? 기한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기한이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죽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라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해서 기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이해한다면 조건과 기한의 개념을 끝나게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비가 오면 너에게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 달라요. 그죠? 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뭐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까요. 감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조건을 보시면 169페이지에 2에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1, 조건이 나오죠. 의의는 제가 설명드렸고,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이건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생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개념만 잡단 말이죠. 자, 넘겨보시면 170페이지에 조건의 종류 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지 조건,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정지 조건의 경우 효과가 생기는 것은 장래 미래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또 해제 조건은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장래 미래 일인 거잖아요. 따라서 해제 조건이란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의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거나 책을 보실 때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는 현재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거를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정의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의 조건이란 현재 아직 효과가 없는 게 정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현재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해제 조건은 현재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효합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합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이에요. 아, 1억을 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1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어느 시점으로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1억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1억을 주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 1억 원을 반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죠. 아,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해야지 하시면 하고,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해가지고 찾고,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정지 조건 해가지고 얘가 있죠. 너가 시험에 합격함 이 토지를 주겠다는 말은 현재 토지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 너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말은 불합격하면 생활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측에 적극 조건, 소극 조건,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페이지 173페이지 상단에 3번 조건 성취의 입증책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초 강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을 하는 거고요. 또 정지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자는 누구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다. 무슨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내미한테 너 이번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싸 좋아라더니 하룻밤 자더니 다음날 일어나서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언제 지금 바꿔준다고 해서 네가 미래에 나중에 5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고 했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저는 뭐임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을 사주기 싫은 사람이.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안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기억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 어떻게 해요? 수긍을 하고 알았어 아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성적표를 가지고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겠죠? 퇴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딱 보여주면서 아빠 나 이번에 3등 했거든? 이란 말은 그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고요. 그죠?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스마트폰을 받고 싶은 아들이. 따라서 니은 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 여부는 조건 성취 위하여 법률 효력이 확정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 제 아들이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하는 거죠? 입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기초 강의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76페이지 오시면 기한으로 갑니다. 자, 일단 기한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뭔가요? 기한입니다. 자, 근데 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발생했다, 성취됐다는 말은 도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내년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요건 뭐가 되죠? 시기가 되고요. 내년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종기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은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한 중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종기가 있어야지만 기간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77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뭐가 나오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도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기한이겠죠. 근데 저는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뒤질 수도 있고, 30년 후에도 죽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기본 강의할 때좀 봐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만 잡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기초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물권법으로 가게 됩니다. 자, 186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일반입니다. 일단, 물권법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할 건데,
물권법은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도 좀 많겠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좀 재미가 없어요. 좀 무미건조한 맛이 있긴 한데, 실제로 물권법 부분은 공부하면 하시는 대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초를 정리해드린 민법 총칙 부분은 공부할 때는 재밌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을 좀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판단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권법 부분은 반대로 그 내용이 무미건조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공부하는 데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권법 부분이 전략적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6페이지에 총설해 가지고 물권법과 물권의 일반에서 물권법에는 의, 뭐 간단합니다.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이겠죠? 그 다음에 뭐, 로마법적 요소, 교육법적 요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87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물권의 의의와 성질에서 의의가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초로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이 부분이, 지금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개념은 쉽게 잡는 거죠. 물권이 뭐냐? 물권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세트로 항상 같이 가야 될게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물권은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양도성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약한 양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물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용익 물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왜요? 물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왜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물권이 직접 지배권이니까 채권은 간접 지배권이란 말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은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물권이겠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자, 근데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스스로가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란 말을 쓰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협력, 타인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해야지만,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지만 비로소 무엇을 얻는 거죠? 만족을 얻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타인으로부터 이행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수리비 청구권, 피로비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직접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이에 반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해야 비로소 채권자인 임차인이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자에게는 수리비 청구권, 피로비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오시면 2번 맨 위에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성에서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배타성을 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이 똑같은 건물의 똑같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의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타성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게 된다라는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더라도 병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똑같은 객체에게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똑같은 객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물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병한테 뒤지게 맞을 우려가 있는 거죠. 채권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적어볼까요?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머릿속에서 이런단 말이죠.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신단 말이에요.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대항력이 있을까요? 주택임차권이 임차권이니까 채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면 주택임차인이 임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날 대항력을 가져요. 그 말은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까? 감이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뭐 주택임차권이든 상가건물임차권이든 토지임차권이든 모든 임차권은 일단 시작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간념성 큰 의미 없고요. 양도성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요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아,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예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요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범위 아니고 채권법의 일부인 계약법만 시험범위거든요. 따라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우리가 계약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어차피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이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계약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뭐가 되냐면 대부분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죠? 이미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거죠.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 규정이어서 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는 계약법의 내용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법은 대부분의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법이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인 이유는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채권과 물권의 비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권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사람, 권리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되고요. 4번, 물권의 객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물권의 객체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